NH농협은행이 지난 6일 조직의 성장과 혁신에 이바지한 직원들의 숨은 공로를 인정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참 일꾼상 시상식을 개최했는데요. 농협의 숨은 일꾼으로 선정된 30명의 수상자 중 한 명인 NH농협은행 평택시지부 황현숙 과장대리를 만나기 위해 MBS가 직접 현장에 다녀왔습니다. 이곳은 NH농협은행 평택시지부. 고객은대 다들 바쁜 모습인데요. 그 중에서도 유난히 밝은 미소로 고객과 대화 중인 한 직원이 눈에 들어옵니다. 바로 참 일꾼상을 수상한 황현숙 과장 대리인데요. 아직 오전이라 한산한 모습의 사무소. 한쪽 소파에 한 어르신이 앉아 계십니다. 곳곳에 다른 창구가 비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황현숙 과장 대리의 창구에 자리가 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서둘러 일어섭니다. 잠깐 조회 한번 먼저 해드려볼게요. 아버님 신분증하고. 계좌로는 안 돼요. 따뜻한 미소로 차근차근 설명해주는 모습에 어느새 어르신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핍니다. 워낙 친절하시고 잘해주시니까 좀 기다렸습니다.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다 해주시니까, 제대로 해주시니까 사연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고객이 언제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세심히 배려했던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된 걸까요? 황현숙 과장대리의 창구에는 유독 오래 머무는 고객이 많은 편입니다. 그만큼 고객의 신뢰와 만족도가 높다고 하는데요. 고객님께서 하시는 업무에 나중에 미흡한 게 있으면 여러분 방문하셔야 되니까 최대한 말씀 들어드릴 수 있는 건 많이 들어드려서 해결을 하시고 가셔야 이제 완전하게 끝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진행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. 직원들이 인하 단결과 소통을 위해서 가장 앞장서서 일한 직원이고요. 그런 결과로 평택시지부가 종합업적 2년 연속 1등 하는데 저희한테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. 그녀의 기여 덕분인지 평택시지부는 2016 NH농협카드 대상 최우수 사무소로 선정되는 등 우수한 사무소로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동료 직원들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. 식사를 하는 와중에도 주변 사람들을 더 챙기는 모습입니다. 항상 보면은 진짜 모든 일, 굳은 일도 도맡아서 하는 직원이고 힘들어도 툴툴대지 않으시고 다 유머 있게 넘어가시니까 같이 일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즐겁죠. 같이 일하니까. 오늘도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며 언제나 고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황현숙 과장대리. 농협의 참 일꾼으로서의 황현숙 과장대리의 앞날을 농협 방송이 응원합니다. 이 상을 받았다고 해서 또 다른 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. 지금처럼 늘 한결같이 고객님께 다가가는 모습으로 또 보답을 드릴 거고요. 또 그게 또 제가 진정한 농협 직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. 앞으로 쭉 이렇게 지금처럼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. NH농협은행 화이팅!